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3월 3일이며 음력으로는 이민년 2월 초하루 사시옵시다. 오늘은 음력으로 2월 초하루 날인데 지난달 19일날 양력으로 19일날 우수가 지났으며 이틀 후인 3월 5일에는 경칩이 드는 계절이 오시다. 옛말에 성인들의 말에 어른들의 말에 이러한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수 경칩에는 대동강 물도 풀린다. 대동강 물도 풀리니 한강이야 이 남쪽 저기에는 이제 매화꽃이 피고 봄이 찾아왔다 그런 뜻입니다. 오대산에도 동안과 기간 동안에 굉장히 춥고 그랬습니다마는 이제는 새로운 흑호의 이민년을 맞이해서 우수 경칩도 이제 맞이하게 되고 2월 초하루 날이니 이민년 2월 한 달 내에도 이 방송을 듣는 다나 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평안하시고 소원 성취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의 법문 주제는 성인이라는 주제로 성인 성자 사람인 자 성자라는 그런 뜻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새해 벽두부터 지난 2월 24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부탁드린 것 같고 나토와 EU든 미국의 대통령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국제관계가 새해 벽두부터 전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정월 초하루 날 법문 때 이민인 호랑이의 띠에는 굉장히 어려움은 많을 것이라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3월 9일에는 5년 동안에 한반도를 그 새로운 지도자 대통령 선거가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몇 곳에 이루어지고 바로 이어서 이제 지방선거 지도자들이 이제 선출되는 그러한 계기입니다. 이민년은 이러한 흑 호랑이의 표범에 이러한 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 긴장하시고 기후위기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금 벌써 확진자가 200만을 넘었다는 그런 저기는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위기는 기회라 그랬습니다. 그 위기의 기회 속에서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러려면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정진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이러한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달 25일 프레스센터에서 1월 25일 프레스센터에서 프레스클럽에서 불자님들과 많은 분들을 모시고 성인의 삶에 대한 대한불교 조계종 초대종정 방아남 큰 스님의 성인에 대한 이러한 책을 출판한 바가 있습니다. 4년여 동안에 성인의 삶이 무엇인가? 초대종정 방암 스님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연구를 하고 자리를 찾고 그리하여 출판법회를 봉해 뭐가 있습니다. 1876년 강원도 화천에서 하남 대종사님은 태어나셨고 같은 해 황해도 해주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이 같은 해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두 분은 한국의 정치 정신 문명사에서 또 정치사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특히 조대종정 방아남 큰스님께서는 여러분이도 잘 알다시피 뚝섬 보건사에서 외정 말기에 한국의 정신 문화와 이런 것이 모두 피폐되고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상삼과 바로 하나 의발만 가지고 오대산에 주장자 하나 가지고 들어오셔서 상원사에서 27년 동안을 동고불출하시고 산문 밖을 나가시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엄혹하고 엄정한 시대 그리고 나서 1951년 동족상들의 피비난 남북의 그러한 속에서 오대산 상원사를 불지르었기 때문에 월정사는 불을 다 지르고 스님께서 통도사로 피난을 가시라고 해도 가시지 않고 그곳에서 앉으셔서 상원사와 정밀보궁을 지키셨습니다. 군인은 군인들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고 나는 스님으로서 수행스님으로서 국민과 약속을 했다. 그러시면서 갓상삼을 수하고 법당에 안좌정하셔서 불을 질러라. 그래 차마 종정 스님의 명을 어기지 못해서 문짝만 뜯어서 상원사 마당에다 놓고 불을 지르고 아군들이 돌아가셔서 오늘의 상원사와 사건 상원사와 정멸부궁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저항 비폭력에 한국의 정신개벽, 정신문화 이것을 지키신 어르신이 금년으로 탄생으로는 146주년이며 돌아가신 해는 71주기가 맞이하는 이러한 성인의 삶으로 좌탈 임망하신 분이 초대정정 방아남 큰 스님이십니다. 그 스님의 에세이 형식으로 평전을 4년에 걸쳐서 출판한 바가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에 또다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EU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힘거리기를 하고 있고 또 푸틴은 지시를 하기를 핵 위협에 대한 이런 부분과 지시를 하고 있고 또 EU와 나토와 미주에서는 스위프트 은행 동결을 은행 거리를 동결을 시키고 가스 등 에너지원을 차단시키는 이러한 극한적인 상황 속에 국제관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반도는 어떻느냐. 기후위기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일일 수십만이 지금 확진이 되고 있고 벌써 200만이 넘는 것은 오래되고 있습니다. 의료체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선택을 해야 될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5년 동안의 단임제로서의 대통령을 선출해야 될 그런 것이 바로 목 밑에 와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외국의 선거가 진행됐고 부지자 투표가 벌써 시작되고 3월 9일에는 결정되는 이러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1876년 방아남 대종사님께서는 맹선, 우두암 등 여러 곳에서 견성성불에 그러한 위에 있으면서 성인으로서의 삶을 가지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들의 국민들에게 법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시는 조상들과 부모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파당을 치우고 그 어려울 때 어떻게 지켜왔느냐. 우리 조상들과 우리 선사님들과 이런 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다시 우리 출발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어떤 여야에 대한 누구누구를 이렇게 가리지는 않습니다만 국민 여러분들은 훌륭한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당선된 그분은 5천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 한반도를 이끌면서 우리 국민을 지도를 하고 이렇게 역사를 계승하고 열강 가운데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을 잘 지도하면서 보필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도자 한 사람들이나 몇몇 사람들의 그런 뜻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한결같이 지도자와 향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외적 말기 엄정한 엄혹한 그런 시련의 시대에 성인들은 어떻게 생활하였으며 어떻게 수행하였으며 무엇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했는가. 동시대에 1869년 인도의 간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당시에 영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보니 세계 열강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 문명 속에서 인도를 점령하려고 그리고 모두 그런 것을 보고선 그분은 비폭력 무장으로서 어려운 곳에서 사신 분이 인도의 간디입니다. 인도의 간디가 있다면 한반도에는 초대종정 방하남 대종사님이 계십니다. 종정을 네 번이나 하시면서도 서울에 당시에는 서울 한양이라 한양에 한 번도 내원하시지 않고 오직 민족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신세계를 위해서 노력하셨으며 헌신하셨으며 그 정신문화가 엄혹한 그 시절에 이 민족을 지켜온 그러한 성인이 삶입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오대산에 오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인들의 삶을 믿고 수행하게 되면 가피가 있는 것이며 협력이 이루어지며 국민이 단합이 되는 것이며 그 시대의 모든 것이 이루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이며 참회이며 정진이며 우리가 봉사하면서 이 나라를 다시 설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시대도 어렵지만 우주를 지키는 웹 망원경이 지금 돌고 있는 이 시대에 교과서대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바른 길이지만 바른 길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인 것이며 정답이 없는 곳에서 정답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혼돈의 시대이면서 변화의 변화를 하면서 삶을 영위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야 되는 길이 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벌써 정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의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했고 중국과 더불어 한 통이 되어서 지금 신냉전 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우리 5천만 국민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시간시간대로 변화의 변화를 거듭해야 되며 교과서에 없는 교과서를 보아야 되고 길 없는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해서 미리 금년의 삶이 4년 전부터 이 우리 한국들의 성인의 삶은 무엇이었는가? 무엇을 가르쳤는가? 여러분들은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조상과 부모가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낳아주셨으며 오늘까지 교육을 시켰으며 이렇게 가르쳤는가? 이런 것을 항상 회광반주하면서 일일 일일 설계를 했으며 교과서 없는 교과서를 봐야 되고 길이 없는 길을 개척해야 되고 자기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지역에 속해 있는 향도로서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해 주실 때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미 있는 음력 2월 초 하룻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을 부단히 정진하시고 부단히 기도드리면서 부단히 참회하면서 한 달과 금년 이민년을 보내도록 하십시다.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항상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의 법문은 성인의 삶과 성인의 수행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